우선 그 이순신 3부작이라는 이 시리즈의 작품을 김한민 감독님께서 이제 만드실 거고 또 저희 한산 용의 출연이라는 작품 다음으로 또 김윤석 선배님께서 또 이미 찍어놓으신 노량이라는 작품이 준비 중입니다. 최민기 선배님과 김윤석 선배님 사이에서 이 3부작이 처음 관객분들이 이제 이 3부작을 다 개봉하고 나서 이 3부작을 몰아서 보실 때 저희가 출연했던 한산 네, 용의 출연 처음이죠. 작품을 네. 제일 먼저 보실 거란 생각을 했어요. 예상을 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일단 보시기에 아주 젊다면 젊은 기운으로 뭉친 배우분들인데 일단 젊은 패기와 기운으로 전략을 잘 짜서 적장인 부대와 조선 수군들과의 좀 팽팽한 긴장감 넘치는 그런 전투 자체에 집중하자라는 감독님의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게 하나였고 그리고 또 제가 맡은 이순신 장군의 캐릭터를 저라는 보시기에 저라는 물리적인 배우가 이제 해내야 된다라는 명제를 안고 이제 출항을 했죠. 제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거였습니다. 이순신 장군님이 어릴 적부터 유학을 익히셨고 그리고 또 인문학적 소양을 오래전부터 쌓아놓으셨고 그 이후에 무인의 길로 가셨고 이런 부분들을 보아하니 제가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 감독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선비스럽고 뭐랄까 그분께서 갖고 계신 내면의 군자의 모습과 외면에서의 올곧은 무인의 모습을 좀 동시에 시기적절하게 감독님께서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하면서 이 전투의 긴장감을 유지하려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깊은 고민. 예, 가장 젊은 날의 이순신 장군. 네, 그 필사의 전략과 그리고 패기로 뭉친 예, 이순신 장군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전작인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 역을 맡으셨던 최민식 배우께서 혹시 어떤 조언을 주셨을까요? 네, 선배님께서도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그러셨나요? 네, 견눈질 하시고 씩 웃으시면서 네. 고생 좀 해봐라. 딱 이 한마디셨습니다. 네. 아, 나만 할 수 없다 뭐 그런 느낌인가요? 네. 이미 경험을 진하게 네. 하신 분이고 저는 이렇게 중의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장군님을 연기한다라는 그렇죠. 그 속마음, 그 애잔하면서도 그 고생스러운 마음을 편안하게 저한테 너도 한번 겪어봐라라고 얘기해줬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온 국민이 사랑에 맞지 않는 예, 그렇죠. 이순신 장군이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스틸 만나보시죠. 변유한 씨 예고편 공개되고 변유한 씨를 못 찾았다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번에 정말 비주얼적으로도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변신을 시도하셨는데 외군 네. 장수지요? 예, 와키자카요 소감과 어떤 점에 중점을 두셨는지. 우선 저도 우선 저는 이순신 장군님만 생각하고 연기했습니다. 외장이었지만 물론 뭐 아까 혜일 선배님이 말씀해 주셔서 사실 말씀드릴 게 많이 생각한 게 계속 뺏기는 느낌이라서요. 원래 뒤로 할수록 이게 이제 시리즈 이제 3부적으로 이제 감독님이 만드신다는 거를 이제 저희는 다 알고 있었고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정말 이제 잘 빌드업이 됐으면 좋겠다. 3부까지. 그렇다면 한산에서 와키 작가는 어떤 모습으로 처음 이순신 장군님을 대면했을까, 부딪혔을까, 마주봤을까를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아까도 처음에도 계속 말씀드렸다가 이렇게 돌았는데 집중력이라는 거를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일본어 뭐 다른 무언가도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했던 건 저한테는 집중력. 그러니까 정말 파죽지세로 갈 때 어떤 식으로 내가 집중해서 들어갈 수 있을까. 제가 집중을 해야지만 반대 이제
이게 되게 어려운 지금 선택이에요. 저도 조선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제 조선 쪽에 있는 선배님들도 그렇고 다 어떤 식으로 외전을 바라볼까, 그렇죠. 외건을 바라볼까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고 감독님도 그걸 원하셨어요. 굉장히 파괴력 있게 집중력 있게 그렇죠. 밀어붙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역할로서는 이순신만 생각하고 이순신 장군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야 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정말 집중, 고도의 집중을 선보여 주신 것 같고 조진웅 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같은 소속사 선배이기도 하고요. 네네. 또 같은 역할을 연기하셨는데 한 말씀 있으셨나요? 우선 명량은 이제 다 보셨기 때문에 네. 이순신 장군님한테 겁을 많이 먹은 유학기 작가라서요. 네. 제가 질문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보다는 이미 작품으로 다 표현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정도로 이순신 장군님이 두려운 존재인가를 표현해 주셔서 저는 그걸 모르는 상태로 가는 게 낫다라고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기자의 모습. 네,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스틸 궁금한데요. 바로 무사의 출연입니다. 스틸 주시죠. 아, 김성규 씨 역시 정말 기존의 이미지를 탈피하는 과감한 변신으로 많은 분들이 또 김성규 씨를 못 알아봤는데요. 준사 캐릭터, 예. 어떤 인물인지 좀 소개를 자세히 해주시죠. 머리를 미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었을 만큼 이 작품에서 준사라는 인물이 사실 다른 인물들 중에도 있지만 조금은 자세한 어떤 역사 속의 정보가 많이 있는 인물이 아니기도 하고 근데 일단 시나리오 봤을 때 준사가 갖고 있는 어떤 이 영화 속에서 영화적인 약간은 판타지적인 혹은 그런 액션이 되는 어떤 위치가 있는데 그 이전에 감독님하고 얘기하면서 감독님께서 제일 많이 얘기하신 게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떤 조선 혹은 왜군 그런 어떤 본인의 어떤 위치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아주 본질적인 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고민이 좀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해 주셨고 저도 그런 걸 제일 많이 생각하면서 연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특히나 조선군이 이순신 장군님을 뵙는 것도 있고 또 와키 작가를 이렇게 만나는 장면도 있었는데 그래서 계속 그런 어떤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고민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쉽지 않았고 근데 확실히 찍으면서 더 많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영화의 어떤 조선 쪽과 외군의 어떤 힘이라는 것이 조금은 굉장히 다르게 굉장히 세게 다가오는 걸 왜냐하면 1대1로 대면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좀 중요한 장면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경험을 했던 굉장한 멋있네요. 인물입니다. 극적인 상황 속에서 묘하게 변하는 그런 심리의 변화, 중점을 두신 것 같은데 김성규 씨,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저 머리가 실제 머리인지에 대해서 헤어스타일? 실제 머리고요. 제가 모르겠어요. 약간 더 자신감이 있었나 봐요. 멋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저 스틸은 굉장히 우리 기자님들 혹시 스틸을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위에 있네요. 예. 좀 어둡게. 예. 엄선한 사진 같습니다. 네. 이게 또 살아 움직이면 다양한 각도에 따라서 더 멋있는 모습 만나볼 수 있나요? 사실적이고 어떤 이 전투의 어떤 뜨거움과 처참함 혹은 간절함 지금 절박함. 의미를 정말 많이 본인 스스로가 부여한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보시면 아시죠? 저 이마에 어떤 힘줄이며 주름들이 생동감 있게 보시기를. 예, 머리에 혈관까지 연기를 했다라는 우리 김성규 씨의 민머리 연기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 좋습니다. 이번 스틸 주인공 바로 김성균 씨입니다.
저 눈빛 좀 보세요. 스틸만으로도 정말 영화 속의 팽팽한 긴장감과 몰입감을 선사하는 그런 눈빛입니다. 가토 캐릭터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점 가장 중점을 두셨나요? 가토의 역할은 그 우리 영화가 이순신 장군과 와키 작가의 대결이 주 축이라면 또 와키 작가와 가토의 대립은 또 다른 긴장감을 줄 수 있겠다. 그리고 자칫 단조로워 보일 수 있는 외군 진영에 또 날선 긴장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캐릭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에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임했습니다. 연기를 하셨고 김한민 감독님과는 또 굉장히 상의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네. 감독님이 많이 말씀해 주셨던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영화의 주축은 이순신 장군과 이제 와키 작가의 대결이다 보니까 또 다른 외군 진영의 장수는 자칫하면 와키 작가의 부하처럼 이렇게 또 와키 작가의 밑에 있는 사람처럼 이제 보여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외군 진영에서 어떤 대등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그렇게 대립이 되어야지 좋은 그림이 작품에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깊이 새기고 연기했습니다. 김성균 씨가 만들어 주실 팽팽한 긴장감 예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 다음은 다섯 번째 스틸 김연기 씨입니다. 의인의 출연입니다. 눈빛에서부터 벌써 비장한 결의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보름이라는 캐릭터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예 어떤 점에 중점을 두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보름이는 본인의 의지로 외군의 적진에 들어가서 정보를 전달하는 첩자이고요.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보름이도 어떤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정보를 얻거나 할 수 있는 캐릭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오히려 저는 그래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배우분들보다. 그래서 크게 막 그런 부담을 가지고 하려고는 하지 않았고 좀 내려놓고 감독님을 믿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컸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워낙 감독님께서 정말 그림이 확실하세요. 원하는 그림이 딱 있으셔서 현장에 가면은 감독님의 말씀에 좀 집중을 했던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김향기 씨가 또 감독님을 믿는 만큼 관객들이 또 김향기 씨를 믿는데 또 흥행 요정 아니겠습니까? 예. 신과 함께 시리즈 천만 선생님으로도 유명한데 어떻습니까? 이번 한산 용의 출연 대박 기운이 좀 느껴지십니까? 씨? 기운이요? 예. 기운 어떻게 지금 느껴집니까? 기운. 옵니까? 기운 옵니까? 네. 확실합니다.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이제 됐습니다, 여러분. 왔습니다. 김향기 씨가 느끼면 이건 정확한 거예요. 예. 자, 여섯 번째 스틸 주시죠. 옥태견 씨입니다. 자, 옥태견 씨 정말 기존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탈피한 모습 이번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눈빛만으로도 강렬한 마구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임준영은 목숨을 걸고 위험한 작전을 수행하는 탐방꾼인데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뒀나요? 태견 씨. 네. 이번에 이제 임준영 역을 하면서 제일 집중했었던 건 눈빛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임진영이라는 캐릭터는 난중일기에도 나올 정도로 어쨌든 이순신 장군님에게 정보를 계속 전달해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 이순신 장군님께서 이렇게 대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정보전에 굉장히 능하셨다고 생각을 했고 그 정보를 가져다주는 인물이 이제 임준영이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님과 이제 뵐 때 그리고 정보를 모을 때 이런 하나하나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정말 이순신 장군님이 저를 신뢰할 수 있게끔 보여줘야 되고 마찬가지로 저도 그 충정과 그 충성심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눈빛이 보여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눈빛을 좀 최대한 많이 표현을 해보도록
했습니다. 네, 이번에 결이 다른 눈빛 만나볼 수 있을 텐데요. 김한민 감독님과는 처음 호흡을 맞추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김한민 감독님과는 처음이었는데 저는 정말 너무 좋았어요. 정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좋았고 사실 이렇게 큰 영화 현장에서 모든 걸 이렇게 다 아우르면서 또 제가 또 하는 연기를 또 이렇게 봐주시고 또 디렉션을 또 너무 깔끔하고 정돈되게 이렇게 딱 알려주시는 게 사실 굉장히 처음에 긴장을 많이 했는데 감독님만 정말 믿고 촬영장 가는 매 순간순간이 정말 즐거울 정도로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 멋진다.